이 염소도 보니까 1등 엄마예요. 아주 새끼를 잘 보살피네요. 근데 어떤 저기 염소는 그냥 새끼를 내버려 두고 살릴 수 있는 새끼를 그냥 죽이고 그런 수가 많아요. 젖도 잘 안 주고 내버려 둬 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갖다가 젖을 먹이고 그래야 돼요. 지 애미 눕혀놓고 사람이 새끼를 갖다 붙여주고 그래야 돼요.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뭐 저 모성이 부족한 염소들은 그냥 팔아버려요. 그리고 이렇게 극진하게 새끼를 잘 보살피고 그런 염소들은 이제 암농 같은 거는 그대로 씨 종자로 이렇게 키우죠. 저쪽 이제는 풀이 새풀이 나오니까 푸릇푸릇하게 새풀이 나니까 염소들이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네요. 고하게 살이 쪄요. 뭐 새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. 자기 초지가 넉넉하면 염소는 지가 1년에 두 번씩 새끼를 낳고 젖들은 좀 바로 구별을 하고 이렇게 암농 같은 것은 3-40만원씩 하죠. 새끼를 3-40만원 하고 이제 큰 건 12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 기업이 갔다가 저기 저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러 가면 벌써 손을 써가지고 새끼값도 못 받았어요. 저번에는 1년 반쯤 된 큰 소를 큰 저기 저 염소를 그 전에는 그 정도 되면 고기값으로 한 60만원 줬는데 두 마리 해갖고 62만원 주더라고요. 큰 암컷 염소.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사기죠. 뭐 기업이 원수가 그렇게 장난치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만드니까 참 불편하죠. 그래도 뭐 다른 돈 들지 않고 제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